속보입니다. 올리언 여러분, 저희가 노래방에서 벌칙을 노래방 속보입니다. 올리언 여러분, 저희 나유와 아라가 노래방에서 네, 점수 내기 했는데 네, 했는데요. 제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아라가 길거리에서 저희 별꽃 덩어리 춤추는 벌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 열심히 촬영 재밌게 하고 왔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일상 데이트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맞아요. 얼마만에 데이트요? 나유와 저의 데뷔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귀여워요, 아가들아. 저희가 살아서 볼까? 여자친구 하자고요. 아 맞아, 오늘 today our concept is 여친 남친 룩. 맞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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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 음료를 사들고 네, 노래방으로 네. 갑니다. 노래 대결곡 아. 이길 수 있는 거. 그 사람은 별꽃 동화 홍대에서 최대는 거 알죠? 나왔습니다. 여기에 화질은 내가 좋아해.
화질은 예쁘다. 망했어요. 에이 망했어요. 원래 근데 이런 게 추억. 맞아요. 사격. 알아 자신이 있지. 하 나도지. 저 사격 잘하죠. 올리원 골라서요. 어떻게 골라 이명 골라야 되는데.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 이 친구 드릴게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었어. 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이벤트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뽑은 이제 인형 인형을 올리원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포카에다 사인해서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저 못 찍었어요. 브라시에 가서 사격 게임 해서 저희가 네. 올리원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저기 있어요. 네, 그것도 저희 댓글창에 예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아라랑 뭔가 촬영을 빌미로 되게 즐겁게 데이트하고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희 올리원 안녕!